아, 또 이렇게 뭐 또 형 한다면 또 그래 힘 실어주고 좋은 갔다. 친구니까. 아, 나이가 몇 살? 집만으로 끄집어 올려줄 수 있는 형님이세요. 아, 형님! 진메뉴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. 진메뉴가 그렇게 조회수가 잘 나와요. 사람들이 궁금하잖아. 내 돈 쓰긴 싫고 맛이 어떨까? 그럼 일단 떡볶이가 보니까 떡볶이 보니까 그렇지. 떡볶이. 이건 로제인데 로제. 자 그럼 리뷰 좀 배우죠 우리가. 그렇습니다. 네. 일단 아, 먹기 네. 전에 이 비주얼이나 향으로 먼저. 아, 자 그럼 저희가 한번 덜어봤고요. 네. 향 좀 한번 맡아볼까 합니다. 네. 자연스럽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면 안 돼? 그 친구하고 먹을 때도 야 먹어 그러고 없이 우리가 뭐 야, 이건 말이야. 근데 형 안 그러잖아. 형 나랑 여행 갈 때는 야구나 여기 봐. 야, 이게 맛이 다르단 말이야.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먹는단 말이야.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. 난 지금 너무 실망해. 보통 떡볶이랑 다르다. 굵기가 다르다. 이건 면식으로 나왔다. 야, 뭐 길다. 왜 이냐? 보니까 야, 6만 달에 머무를 거야? 자, 얘들아. 들어와 봐봐. 얘 지금 이제 내가 너희들 먹기 전에 좀 설명해 줘야 줄게. 아, 아유, 야, 이거 체다 튀김 엄청나고. 야. 아니 그걸 바로 먹으면 어떡해요. 야, 미안해. 내가 먼저 하나 먹어보는 거야. 야, 미미. 그리고 귀여워.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돼요. 미미. 정준하 채널만의 유행어. 이런 거 잘하잖아 형. 야 그럼 한번 내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. 자 먹은 나 먹은 나 어? 어때? 이게 유튜브가 중요한 게 있어요 또.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이탈률이 많으면 또 광고가 중간에 떨어져요 지원자. 그러니까 안 끊기게 계속 볼 수 있게. 예, 딴 거 먹을까? 어떻게든. 근데 먹었으면 평점을 해줘야. 아 평점. 아, 다른 타사 브랜드에 비해서 좀 어떤 거 같다. 아, 이거 어디 거야? 배떡이라고 요즘 좀. 아 그 배떡. 나는 개인적으로 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몇 살인데? 작년보다는 한 살 많고 재작년보다는 두 살 많은데 우리는 그 국물 떡볶이 취향이거든. 어. 그래서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딱 한 3점 주겠다. 전 2점 줬어요 이거. 나는 5점. 너무 맛있어. 미친 거 아니야? 매운맛? 저도 사실 배떡을 저는 3점. 솔직히 진짜 네. 정말 만점이 3점이라고 하면 정말 저는 3점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어, 각자 다 여기는 5점. 여기는 5점 만점 기준이었고요. 저는 3점 만점에 3점이었습니다. 여기는 아까 2점 만점에 2점이었죠? 저는 1점 만점에 2점이에요. 나도 1점 만점에 5점. 아, 자, 다음 거 하자. 다음 걸 어떻게 가니? 떡볶이가 맛있어 죽겠는데. 아니, 나 혼자 먹기 그렇잖아. 온 가족이 즐겨야지. 그렇지. 싸워야지. 그럼. 이게 제가 또 효자예요. 아이스크림인데 딸기맛 아이스크림이 나왔어 새로. 어? 붕어 싸면 과라요? 알죠. 딸기맛이 나왔어. 붕어 싸면 그럼 원래 딸기맛이 없는데? 시원하게 먹고 리뷰를 와. 좀. 자 이게 나왔다. 야 이거 또 새로. 와 이런 얘들아 이거 저 붕어 싸면 그거 새로 나왔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만 먹어봤지? 야 빨간색 딸기맛 붕어 싸면 그거 나온 거야. 너희들은 원래 붕어빵 먹을 때 꼬리부터 먹냐? 머리부터 먹냐? 어, 좋아, 좋아. 어? 나는 원래 꼬리부터 먹었잖아. 나는 특이하게 지느러미부터 먹어. 딸기맛. 어, 냄새. 오! 야, 딸기 향이 완전, 우와! 딸기. 어머, 세상에. 어머, 딸기가 막 지느러미면서 춤을 추고 있나 봐. 아, 먹어볼까? 야, 근데! 야, 이거 딸기 맞네? 딸기 아니야. 딸기 맛이야. 딸기 맛이에요. 야, 새 거 들어, 새 거 들어. 아이! 야, 야, 이거 농도 줘. 몰카야? 이거 뭐야? 이건 몰카야. 이거 뭐 넣은 거야? 새 거 좀, 아, 아 새 거. 지금 뜯었잖아. 저기다 뭐 넣었지, 니네. 비행시간을 짠 거지. 아니야, 야, 뭘 짜. 아니, 아니 방금, 지금 뜯었다니까. 방금 뜯었잖아요. 어. 딸기잖아요, 딸기. 얘들아! 딸기 맞아! 야! 뭐야?
자, 와서 형, 형, 봐라. 야, 맞다, 야, 이런 게 있어? 막간짜를 이용해서 500ml 한번 가자. 오. 야, 물 좀 타. 생하고 물을. 아, 물을 왜 타? 아, 원래 형네 가게에서 물 타잖아. 또라이 새끼. 없는 얘기 진짜처럼 하지 마세요. 오랜만에 너무 해보고 싶었어. 근데 진짜 타요? 안 타! 근데 이거 2초가 안 될 것 같은데? 이게 몇 밀이지? 500이지? 다 500이구나. 네, 자! 짜장면으로 실망하셨던 분들 가! 오케이! 갑니다! 금고 온다! 네. 지금 옆에 전화해서 소문내요. 500 몇 초입니까? 3초. 오케이, 3초! 자, 금고 온다! 금고 온다!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. 이거 못하면 유튜브 은퇴하겠습니다. 그래, 아이씨! 아, 그 정도 가고 있어야 돼. 그 정도는 돼야죠. 근데 이거 진짜 3초 갈 수 있어. 지금 많은 분들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. 되면 끝나는 거야. 야, 이거 됐는데 옛날에. 아, 왜 겁쟁이처럼. 갑자기 아까부터 이상하게. 그럼 하지 마. 아, 할게. 그래. 입 대는 순간 가는 거야. 입 대는 순간에. 야, 쉽지 않네. 너무 이게 뭐라고 떨리는 거예요? 아니, 아까 실패하니까 이게 떨리나. 갑시다. 제발. 은퇴가 달렸습니다. 봐봐. 술만 개념 술 먹방? 아, 내가 야, 술에 야,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면서 할게. 아, 그러진 않아도 돼요. 술 먹방 그냥 술만 먹는 거지. 술 먹방 그냥 술만 먹을게. 야, 꽈뚜루. 재밌다. 아,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욕먹는 장먹는 그거 끊었어. 옛날에 좋아했다가 한참 고쳤잖아. 그것만 먹었잖아. 아니, 그것도 질리더라니까. 아. 자주 먹으니까. 자, 아. 잘 지냈어요? 응. 아, 나는 형, 딴 게 아니라 오랜만에 형이랑 보기도 했지만 특히나 방송을 또 한 거잖아. 근데 진짜 막 막난이었을 때부터 형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형이. 내가 또 어느덧 애가 세 명이고. 근데 왜 자주 안 본 거예요, 둘이? 그런 게 있었어. 각자의 일상에서 너무 바빴고. 그리고 아, 왠지 사람이 말하는 좀 들어요. 아니, 이걸로 듣는 게 아니잖아. 이걸로 형, 듣는 거잖아. 오늘 형 몇 번 혼났는 줄 알아? 아니, 그 아, 진짜 보고 싶었어. 연락은 했지.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. 나는 일부러 더 그랬지. 그래서 난 좀 형이랑 만날 때는 뭔가 해피한 어떤 느낌에서 만나고 싶었어. 아니, 명수 형이랑 이제 나랑 이제 만나봤는데 재미없지? 애틋함이 형이 더 있는 것 같아. 그때 저랑 촬영할 때는 제일 친한 사람 박명수 씨라고. 너는 잘한다, 야. 얘가 무도를 했어야 되는데. 이 형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데 계속 안 받더라고. 형님. 뭐 하세요? 아, 녹화 준비하고 있어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집에 누워 계시잖아요. 왜, 너 종준하는 거 하냐? 아니에요, 형. 괜히 저 도와주지 마라. 그래도 고마운 것도 몰라. 내가? 뭐야, 하고 있었어? 내가 뭔 고맙다는 소리를. 어? 아니야. 나 끝났기 바쁘거든. 박명수 씨 누가 들어갈게요? 아니, 박명수 씨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. 용건이 뭐야? 용건은 뭘 뭐야? 그냥 오랜만에 하하랑 만나니까 지금 기분 좋아. 같이 만나야지. 그렇지, 기분 좋아가지고 전화한 거야. 할명수랑 정두나랑 하하 PD 뭐 한번 합방 한번 합시다. 그래.
서로 잘 돼야 되니까 꼭 언제든지 되니까 재밌을 것 같아. 그렇게 하자. 야. 아. 수고해. 아. 제가 좀 먹방 할 때 인트로를 좀 어그로를 걸어요. 한번 해볼까요? 그래? 아무리 편해도 방송이잖아요. 잠깐만.